예, 만두를 만들기는 이거 엄마가 처음에 했거든. 엄마가 했다가 제가 여기 전수 받아가지고 한 지는 한 거의 한 15년? 하다가 누뚱이를 하나 낳고 집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이거 가게를 차린 건 한 2년 됐어요. 메뉴는 어떤 게 있어요? 메뉴는 감자하고 쌀하고 만두를 하는데 속은 양배추 속하고 하나 시래기 무청 속으로 두 가지 있고 그 다음 콩. 콩은 여기서 말하면 이게 양대. 북한 말하면 달기부리 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콩 가지고 하고 메뉴는 세 가지요. 주 고객은 누구예요? 아요 고객은 한국 분들이 잘 잡사요. 매콤하고 칼칼하다고. 그리고요 시래기 만두는 요 다이어트 식품 고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사갑니다 사람들이. 양배추. 양배추는 양배추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부추 넣고 당근도 넣고 그다음 고기도 넣고 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이거 만드니까 맛있어요. 매콤하게 해가지고. 엄청 빨리 빚으시네요. 하루에 몇 개 정도 빚으세요? 아, 한 60통을 빚는데 60통에 한 통에 7개씩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한 420개? 혼자 빚으세요? 혼자 써요. 예. 근데 요거는 만들어가지고 이 서울이나 이 다른 데 다 가거든요, 택배로. 그리고 익혀가지고 보내달라는 사람은 익혀서 보내주고, 그 다음 가지 가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7분 돌가서 이렇게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잡숫고, 그 다음에 안 익혀가지고 생걸로 보내달라는 사람들은 또 가지 가서 한 17분 내지 한 15분만 찌면 이거 돼요. 그리고 찌가지고, 물 한번 살짝 뿌려가지고, 그 다음에 참기름 발라서 내면 돼. 택배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예, 익혀가지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해가지고 올려서 그리 보내요. 택배비는 5만 원부터는 제가 택배비를 우리가 담당하고 5만 원 아래는 본인 부담이에요. 순대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우리는 요 소세지 모양을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요거 아침에 되면 전자레인지다가 한 2, 3분 돌리면 아침 대용이 넣고네. 이건 영양밥이라고 생각하면 돼. 예. 택배를 보낼 때는 이 쌀이가 조금 안 되겠다. 얼었다가 다시 먹으니까 쌀은 안 된대요. 택배로 감자를 넣는 택배가 잘 돼요. 이건 안전자리에서 먹으면 맛있어요. 아, 그럼 냉동은 온감자는 좋은데 예. 쌀은 안 좋죠? 예예예 예, 예, 맞아요. 아, 그럼 추천은 그냥 온감자. 아 온감자 예예예 예, 예, 예. 그래 여러분 맛이 별미니까 우리 가게를 널리 이용해 주세요. 반갑습니다.